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조반니 로톤도에 위치한 파드레피오 성지의 카푸친 수도원을 소개드립니다.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불리는 수도원 성당은 옛 성당과 새 성당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옛 성당을 통해 성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538년부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수도원이 자리하면서 지어지기 시작한 이 성당의 입구에는 1620년 은총의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16년부터 1968년 선종하기까지 비오 성인께서 머무르신 곳이 이곳 수도원이기 때문에 생애 대부분의 기도 생활과 미사, 고해 성사가 수도원 성당인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방식을 따라 벽을 향해 있고, 성당 왼편에는 비오 성인께서 고해 성사를 주시던 고해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16시간까지 고해소에 앉아 성사를 집전하셨다고 하는 성인의 자리 위에는 예수님의 팔과 성 프란치스코의 팔이 교차된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제대에서 입구 쪽을 바라보면 2층 가대석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비오 성인은 1918년 9월 20일 아침 미사 후에 홀로 기도하던 중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는 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 성당과 새 성당이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고, 새 성당 지하 경당인 크립타에는 성인의 유해가 보존 처리된 가운데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으며, 크립타부터 이어지는 박물관은 다시 오상을 받은 장소인 2층 가대석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파드레피오는 52년 동안 이 작은 성당과 수도원에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비롯하여 영적 지도 등 많은 활동을 하였고 고통받았으며, 성인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성 프란체스코처럼 몇 년이 아니라 영혼을 예수와 마리아를 통하여 모두가 천국에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이 지어진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새 성당은 파드레피오를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들을 위한 큰 성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성인의 마지막 미사가 집전된 곳입니다.
크립타를 지나면 비호성인과 동료들이 수도 생활을 하던 옛 카푸친 수도원으로 연결되는데 오늘날은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비호성인의 역사를 사진으로 한눈에 보여줍니다. 모르코네 수도원은 성인이 입회한 수도원으로 지원자로서 수도서원을 한 곳입니다. 세라 카프리올라 수도원은 1907년 신학 공부를 시작한 곳이고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지가 있습니다. 산텔리아 피아니시 수도원은 1904년부터 1907년에 수사학 및 철학 공부 그리고 종신서원을 한 곳입니다. 산 마르코라 카톨라 수도원은 1905년에서 6년까지 지냈고 사제가 된 후 1918년 한 달간 지냈던 곳입니다. 캄포바소의 산의 마돈나 성지 수도원에서는 1905년 5월과 1909년 10월을 지낸 곳입니다. 같은 성지의 1911년 보건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몬테푸스코 수도원은 1908년 말부터 신학 공부를 위해 지낸 곳입니다. 제수알도 수도원은 1909년 말 윤리신학 공부를 위해 머문 곳입니다. 베나프로 수도원은 성인이 사제품을 받은 1년 후인 1911년 10월부터 약 40일간 머문 곳으로 이 시기에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미사를 집전할 수 없었고 21일 동안이나 성체 외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푸어짜의 성녀 안나 성당과 수도원은 1916년 2월에서 7월까지 지낸 곳으로 이 시기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악마와의 싸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16년 7월 28일 저녁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될 산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합니다. 1956년부터 옛 성당 곁에 지어지기 시작한 새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은 1959년 완공되었고 성인은 이곳에서 9년 동안 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이제 성인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라치오 마리아 포르조네는 1860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고 1946년 산조바니 루톤도에서 선종하였습니다.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아들 프란체스코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주세파 데 눈치오는 1859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고 1929년 산조바니 루톤도에서 선종하였습니다. 2층 옛 수도원 자리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성인의 영적 딸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비오 성인을 따라 성덕의 길을 걸었던 영적 딸들과의 인사를 마치면 성인의 유품들이 보관된 박물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성인이 마지막 미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유품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미사는 1968년 9월 22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사 때 입은 제의부터 성방과 성작, 성체포, 미사 경본, 제대포, 십자가, 초와 촛대, 주수병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의 미사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성인의 손길이 닿았던 많은 유품들이 기증되어 이곳에 소장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그분께 보내진 편지들이 한쪽 벽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편지들은 1965년 5월부터 1966년 4월까지 딱 1년 동안 받은 편지만 전시한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1910년 사제가 된 이후로 1968년 선종하실 때까지 장상, 동료 수도자, 영적 아들 딸들을 비롯하여 많은 편지들을 통해 영적 교류를 이어오셨고 전 세계에서 보내진 편지의 사연들을 알고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